네, 오늘은 강남 빌딩이 가장 거래가 많이 된 논현동에 왔습니다. 논현동은 논곡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믿기 힘드시겠지만 여기가 다 논밭이었어요. 진짜 산골짜기에 있는 논밭이었는데 이걸 이제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이쪽 지역이 특히 좀 언덕길이나 내리막길이 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논현동은 1동이랑 2동이 나눠져 있는데 1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영동시장 사건.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백종원 대표님이 여기에 이제 처음에 창업을 했었죠. 여기서 진짜 백종원 거리라고 불릴 정도로 백종원 대표님에 관련된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좀 많았는데 요즘엔 다 빠졌습니다. 그냥 이제 먹자상권으로 좀 형성이 돼 있는데 외부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좀 밤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논현초로 갈수록 좀 이렇게 상권들이 좀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가로 좀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신사역 쪽 그쪽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또 언덕길이 워낙 심해가지고 주거시설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오피스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사무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광고업이라든지 관련된 업체들이 좀 거기 많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상권보다는 좀 이렇게 주거나 오피스로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논현 2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상권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도산대로 이면이나 뭐 강남구청역 바로 이면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좀 형성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주거나 오피스로 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호선, 7호선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7호선 라인이 되게 오피스 임대하기 좋은 것 같아요. 좌측으로는 거의 부평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우측으로는 거의 논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현역과 학동역의 이제 대로변에는 가구거리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좀 바뀌면서 예전만치 않은 부분이 좀 있고, 거기 이면에는 그냥 타일이나 뭐 이렇게 세라믹이나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번외긴 한데 제가 논현동에 총각대 살았어요. 거기가 원래 공무원 아파트였습니다. 영동 공무원 아파트. 여기가 이제 뭐 영동대교 남단도 그렇고 영동 아파트도 그렇고 여기 강남구에 보시면은 영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영동이라는 뜻이 뭐냐면 영등포의 동쪽 이라는 뜻입니다. 보면은 그 영동의 흔적들이 저기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사례를 좀 설명드릴 건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되게 낡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철물점이 입점해 있었고 정말 90년도에 지어가지고 건물이 30년 이상 된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임대 수익이 많이 안 나오는 건물이었는데 전층 임대 수익률이 월세가 한 1200 정도 나오는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 건물을 매입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다시 넣고 리모델링을 하니까 1200만 원에서 월세가 무려 45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용적률이 282%였어요. 그래서 원래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용적률이 200%인데 82%를 더 받은 건물입니다. 한 면적으로 쳤을 때는 면적이 한 95평 정도 더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다시 200%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 72억 원에 매입한 다음에 바로 1년 뒤에 172억 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시세 차익만 지금 엄청나죠. 그래서 단순하게 좀 계산해보면 72억 원에 매입한 다음에 취득세까지 76억 원, 리모델링 비용까지 96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72억에 팔았다고 하면은 시세 차익이 거의 한 7-8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법인으로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22%까지 냈고 나서도 시세 차익이 약 한 60억 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매입할 때 대출을 한 거의 60억 정도 받으셨어요. 현금 한 30억 중반 정도로 1년 만에 한 60억 정도 시세 차익을 남긴 그런 사례입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시기상도 너무 좋았고 임대도 너무 잘 맞췄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논현동 자체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언덕길이랑 내리막길이 많아서 상권이 확장되는데 좀 뭔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언덕길 같은 경우에는 이 언덕길 부분을 공부상 지하 1층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바닥과 집 표면을 평균을 내가지고 2분의 1 이상이 되면은 요거를 공부상 지하 1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건축적으로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건물 가치가 완전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고객분들도 지하 1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물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1종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이 150%인데 이렇게 지하 1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2종보다 더 높게 지을 수도 있어요. 땅의 가치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렇게 지하층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모르고 약은 누구한테 사서? 약사한테 사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잘 모르시면 건축사님이랑 손잡고 현장에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사님이 딱 보고 2분의 1 이상 된다라고 하면은 건축사님이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사님이랑 꼭 현장을 가가지고 이게 지하 1층으로 인정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현동 좀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언덕길이나 내리막길이 심하기 때문에 상권 확장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피스 임대 같은 경우에도 예전 호황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 가파른 언덕길에도 임대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임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 임대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피스로 임대를 생각하시면 좀 도로라든지 뭐 이렇게 주차라든지 역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좀 신중히 분석하실 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현동 자체가 좀 거래가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사동이나 청담에 되게 좀 아무래도 거기 다 사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격들이 되게 비쌉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논현동은 그쪽 지역과 비교해서 되게 그래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래량도 좀 많이 되고요.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그런 호재도 크게 없어요. 호재는 없지만 그냥 무난하고 뭐 평균 이상을 하는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강남구에서 지금 거래가 제일 많이 되는 논현동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궁금해하시는 그런 상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한번 기획을 한 다음에 그쪽 지역도 한번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빌딩은 비상. To find my peace.